아프리카 홍멧돼지의 입장에서 표범과 사자들은 매우 악마같은 존재일 겁니다. 홍멧돼지들은 천적으로부터 숨어 살아남기 위해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표범은 홍멧돼지의 이런 점을 역이용해 사냥하려 합니다. 홍멧돼지의 굴 입구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숨어있는 표범은 홍멧돼지가 굴을 나온 직후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는데요. 홍멧돼지도 밖에 천적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멧돼지는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흙먼지를 일으키며 굴이 낳게 달아나지만 표범도 금세 달려들어 이를 놓치지 않고 쫓아갑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처절한 홍멧돼지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잠시 후 확인해보니 표범은 홍멧돼지 아래에서 목을 물고 있는데요. 홍멧돼지는 괴성을 지르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목을 단단히 틀어진 표범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멧돼지가 몸부림치며 표범을 일으켜 세워도 보지만 표범은 절대 놓아주지 않고 멧돼지의 척추를 공격할 듯 하더니 결국 완전히 뒤집어진 멧돼지의 옆에서 다시 홍멧돼지의 목을 물고 기다립니다. 그나마 저항은 가능했던 이제까지와 달리 홍멧돼지의 애처로운 네 발은 소곡만을 저을 뿐인데요. 이 상태로 10분이 넘게 버틴 표범도 많이 지쳤지만 결국 홍멧돼지의 저항은 잦아들고 표범은 멧돼지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